무한 도전 슬친소 페스티벌. 네, 오늘의 그 주인공 제가 한번 모셔보려고 그러는데요. 이분은 정말 외로운 분, 깜짝 놀랄 분입니다. 여기는 국내인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. 외국인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따라오십시오. 따라오세요. 꼬잡아! 내가 누구게? 내가 누구게? 안 외로운 척 하지 마! 빨간색 코트 입었다고, 화려하게 입었다고 외로운 척 하지 마! 두지 마세요. 너무 많은데. 형! 아이! 이야! 대세남! 양평형이십니다! 박수! 대세는 끝났어. 연예인 다 됐네요. 에? 혼자 뭐 하세요? 혼자 뭐 그냥 살아 있는 거지. 어제 눈 온 거 알죠? 그렇더라. 야, 눈 올 때 좋은 점. 응. 세 가지. 세 가지나 있어? 좋은 점이? 내가 여기서 꼭 안아줄게요. 우리 형 미안해요. 나도 바빴어요. 내가 미안해요. 내 잘못이야. 어중간하게 떠가지고 그래, 어중간하게. 신랑 확 쪘어야 되는데. 형이 신랑 확 쪘었네. 형, 그래서 기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제가 왜 온 줄 아십니까, 형님? 너 왜 왔지? 야, 예뻤어, 톤이. 제가 미안한데, 형, 이거 형 옷이죠, 지금? 응. 이거 입고 고깃집 다녀온 적 있죠? 그랬었던 거 아니야? 이라도 좀 뿌려. 미치겠어. 이거 옆에서 누가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걸. 원래 이렇게 툭툭 털고 말한다 근데 이 고기 냄새. 그래도 고기 냄새하고 또 나는 게 좋잖아. 그래도 뭐 고기 먹고 다니는 거. 진짜 거짓말할 때 너무 슬퍼. 형은 어느 정도로 외로우세요? 글쎄요, 나는 이제 외로움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. 뭐가 외로운?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님을 납치하려고 도둑놈 문장을 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축제를 마련했습니다.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. 그렇군요. 제일 중요한 건요, 내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요.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, 개인적으로? 글쎄요, 뭐. 그냥 딱 툭 그냥. 뭐, 다 좋아 그냥. 다 좋아. 원래 재미없는 놈인데? 아니, 괜찮나? 아니, 근데 형 그냥 형 존재감이 있으셔서 형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있어요. 오셔서 쓸쓸한 거 다 외로움 다 털어내시고 나가실 때 아름다운 여성분과 뭐 사랑을 나누시는 것도 좋지 않을 거예요. 외롭고 쓸쓸했던 양평형은 가라.